해양공사에서 삼척화력발전소 해상공사에 따른 해안 침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산업부는 항만공사를 중지하고 침식 저감시설을 서둘러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나흘 만에 원주에서 경기도 중증 장애인 시설 관련자 2명 등 3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수소차 보급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충전소는 삼척 한 곳에 불과해 수소차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강릉문화재 야행은 당초 10월 말에서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되고 입장 인원도 제한할 계획입니다.